벌어지니까. 하지만 응? 잠든 거예요? 진짜 잠들었어. 너무 피곤하니까. 아까 이렇게 촬영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고온이 잠든 이민호 씨. 여기서는 이민호 씨의 뒷담화가 한창. 자고 오늘도 지금 이제 계속 누워 있다가 발작 한 번만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날도 바닥에서 처음 쓰러진 지금 한 사람 발작하는 자다가 진짜 지가 이렇게 발로 책상 차죠. 자다가 이거 한다. 아, 그러면서 저기 플리비한테 그랬대. 그날 진짜로 잠이 들었는데 입 벌리고 잤어요. 어, 입도 벌리고 나름. 아니, 그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 전화가 왔어? 형, 어제 그 씬 찍으면서 나 진짜 잠들었는데 나 악몽을 꿨는데. 악몽을 꿨대. 형한테 짜증내는 악몽을 꿨는데. 아, 그래서 형 짜증냈어요 내가? 이한테 자기가 진짜 짜증을 낸 줄 알고 걱정돼서 전화를 한 거야. 전화 온 거야 다음날. 그래가지고 아니 안 그랬는데. 그래도 얘가 그래. 아,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이빨이 하나 빠졌겠지. 말거나. 여전히 숙면 중인 이민호 씨. 동호야. 야. 결국 스텝이 와서 깨워야 일어나는데. 동호야, 가야 거. 이게 뭐야 나? 어? 여기도 발작이 일으키는 거. 저희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자고 싶어. 하루부터 몇 시간 주무세요? 어제는. 저는 드라마 스케줄이 없었는데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잤어요. 한 2시간? 잤나? 3시간? 잠이 많은 편이라서 한 7, 8시간 자야 되는데.